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의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고독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일자리가 없었고 이웃이나 가족과 교류도 뜸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밀리고 전기료가 몇 달씩 밀리는 등 위기 신호는 있었지만 감지가 안 됐습니다. 먼저 최지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향 골목길, 구급대원들이 바삐 걸어갑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지난 2일 다가구 주택 반지 앞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사망한 지는 약 석 달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수구에서 나는 건가, 어디서 나는 건가,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죠. 집 주변엔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석 달 넘도록 아무도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마주친다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여기가? 바로 옆집 빼고는 없죠. A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방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석 달 정도 밀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은 일정한 직장을 다니진 않았고 주로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평소 발길이 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정부는 바로 지난달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질 않았고 그래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를 복지부에 알립니다. 이렇게 위기 가구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찾아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내용을 인지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알려준 주소와 A씨가 실제 살던 곳이 달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주소는 한 대문 안에 있는 사실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문엔 한전이 파악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자체 측은 더 위험한 가구에 먼저 방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던 도중 A씨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 그러니까 구조 불일치자로 이제 일단은 분류가 됐고 이제 여러 개 복합적인 분들이 우선 방문 상담 대상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선 세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